스포츠 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우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현우 PD. 네. 잘 돌아왔습니다. 아, 덕분에 잘 걱정해 주신 덕분에 완쾌해서 돌아왔습니다. 크게 아, 걱정은 하지 좋습니다. 않았는데. 예. 뭐, 적당히 걱정해 주신 덕분에. 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정현우 PD 생각할 정도로 한가하진 않아요. 아, 바쁘시니까 예. 다행입니다. 어떻게 그래도 많이 나으셨나 봐요? 네. 뭐 그렇게 큰 증상 없이 다행히도 네. 금방 나아 가지고요.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위상을 얼마나 엉망으로 했으면.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랑 상관없다는 걸 다시 한번 네, 네. 느끼게 된 기회였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크게 아프지 네. 않고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자, 정현우 PD의 복귀와 함께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상혁 선수의 메달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죠. 우상혁 선수가 이번에 미국 오레곤 유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이제 은메달을 따냈죠. 2m35의 기록으로 무타드 에사 바심, 카타르의 바심에 이어서 2위에 올랐는데 이 기록이 은메달 역시 대한민국 세계선수권 역사상 최고 기록이고 네. 이제 사실 이게 그 전에 있었던 기록을 보면은 경보에서 김현섭 선수가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 때 동메달을 따냈는데 이 메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6위였으나 그렇죠. 약물 선수들이 이제 대거 검출되면서 3위로 올라간 케이스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메달을 따내고 그러면서 시상대까지 오른 경우는 역사상 최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이제 이탈리아의 탄베리 선수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프로첸코가 2m33으로 동률이었는데 성공 시기에서 앞섰던 프로첸코가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렇군요. 우상혁 선수가 이번에 엔트리 1번이었잖아요. 네. 사실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선수가 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부분을 오히려 장점을 잘 소화해냈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상혁 선수가 플레이한 모습들을 보면 이 과정을 굉장히 즐기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도 뭐 가자, 뭐 아니면은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그렇게 한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면서 2m19cm부터 해서 2m24, 2m27, 2m30까지 모두 이거를 1차 시기에 그렇죠. 넘으면서 아주 페이스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흐름을 온전히 자신의 페이스로 쭉 이렇게 이어간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네. 아, 근데 이 바심 선수가 정말 대단했죠. 아, 네. 예, 2m33은 어쨌든 우상혁 선수가 2차 시기까지 이제 실패를 했다가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우상혁 선수가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고 네. 3차 시기에서 그걸 이제 성공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2m35에서도 2차 시기에 이걸 이제 성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은 다 보여줬다. 맞아요.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상혁 선수 정말 잘했는데 근데 이제 경기 보면서 바심 선수 보니까 아니 저 선수를 어떻게 이기지 오늘은 정말 못 이길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우상혁 선수 2m19부터 시작을 했는데 바심 선수 이거 그냥 가볍게 스킵해 버립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필요 없다 이러면서 우상혁 선수가 이제 최고 기록 2m35였는데 바심이 이날 오늘 이제 2m37을 1차 시기에 그냥 너무 가뿐하게 이날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바가 미동조차 없었어요. 맞아요. 바람이 깔끔했죠. 불었는데 네. 바람 말고는 진짜 미동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뛰어가지고 와 진짜 소위 말해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상혁 선수가 전략을 바꾸죠. 2m37을 어차피 성공해도 성공 시기의 차이 때문에 바심 선수가 금메달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2m39에 도전하는 쪽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m39에 첫 번째 시도 했는데 실패했고 두 번째 시도 때 이제 어느 정도는 예감을 했던 것 같아요. 도전의 의의를 든다는 점에서 최종 기록이 2m35가 되면서 바심에서 우상혁 선수가 은메달이 됐습니다. 네. 야, 이 1-2cm 차이가 정말 진짜 이 선수들이 몇 년 동안 노력한 그 피와 땀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오늘 은메달을 따낸 2m35cm의 기록이 네. 우상혁 선수 실외 경기에서는 최고 기록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 2월에 체코에서 열린 그 실내 대회에서 2m36cm를 뛰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 실내 대회, 그러니까 실외 대회 이 기록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것을 실내, 실외로 나누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한국 기록은 2m36cm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 2m35를 이번에 이제 뛴 이 기록은 작년에 또 이 도쿄올림픽 4회를 했었을 때의 그 기록과 타이 기록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실외에서 우상혁 선수가 기록한 개인 최고 타이 기록을 오늘 작성을 해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이제 다음은 올림픽 메달이 될 텐데 네. 아 이것과 똑같은 경기가 펼쳐지
있구나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사실. 사실은 이제 올림픽 가기 전에 한 대회가 또 있죠. 네. 뒤에서 저희가 전해드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 바심 선수도 아시안게임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데 아시안게임에서 좀 쉽게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또 경쟁자가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올림픽 모두 바심이라는 벽을 넘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우상혁 선수가 굉장히 철저한 몸관리를 잘해왔다는 점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어요. 네. 188cm의 큰 키에서 65kg까지 감량을 한다는 게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몸 관리 그리고 이제 체중 조절을 통해서 컨디션이 굉장히 잘 조절되어 있는 걸 보면서 내년 그리고 이제 내후년까지 파리 올림픽까지도 이 몸 관리에 강점 있는 우상혁 선수가 지금 페이스를 이어간다면 어떻게 보면은 바심 선수의 지금 현태 컨디션보다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대해서는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또 생겼습니다. 우상혁 선수가 그러니까는 이번 대회 과정을 보면 작년 도쿄 올림픽 때 오버랩 때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SNS 계정도 보면은 우바238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238이 그러니까는 이제 본인이 목표하는 이 한국 기록에 이제 도전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현장 인터뷰를 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239를 오늘 도전을 했죠. 네. 근데 2m39cm를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지 않은 높이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다고 해요. 아하. 근데 실제 눈으로 그 높이를 경험을 이렇게 맞닥뜨려 보니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욕심이 순간적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두 번의 그 시기가 이제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이제 끝까지 도전한 그런 어떤 우상혁 선수의 모습을 보면 저는 2년 안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한 2년 정도 남았잖아요. 238cm를 넘어서 내심 240cm까지 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몇 승치 차이 안 나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선수들은 그걸 넘기 위해서 힘들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노력을 하죠. 네. 하지만 불가능은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상혁 선수도 워낙 또 관리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멘탈 관리도 좋고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우상혁 선수를 포함해서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에서는 3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네, 경보에서는 이제 20km 경보의 최병광 선수가 1시간 28분 56초로 34위를 기록을 했고 귀화한 마라톤의 오주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라톤 부문에서 대회 도중에 이제 기권을 하게 됐습니다. 오주환 선수가 완주를 이번에도 또 실패를 했네요. 네, 도쿄 올림픽 때에도 중도 포기를 했고요. 네. 이번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완주에 실패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 5월이었죠. 당시에 이 오창석 그 국가대표 감독, 그러니까 네. 현재 이 오주환 선수를 발굴한 이 그렇죠. 감독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그 케냐 현지에 이제 풍토병에 이제 걸리면서 이 별세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 케냐 현지에서 이 오 감독을 이제 보좌를 했던 이 케냐 코치가 이 국가대표팀 코치로 임명이 됐는데 네. 좀 그 이후에 훈련 과정에서 이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뭐 선수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뭐 심지어는 이 음주를 이제 하면서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현지인들과 이제 자가 훈련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계적인 관리로 연결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이 오주환 선수의 이제 의존을 해왔던 이런 이 시스템이 좀 이쯤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재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되돌아봐야 할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확실히 좀 뭔가 좀 그 대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마라톤 결과를 보니까 사실 마라톤 하면 가장 유명한 나라가 케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에티오피아 선수가 심지어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물론 이제 케냐가 오주환 선수의 고향도 케냐고 뭐 마라톤 하면 떠오르는 강대국이지만 에티오피아 역시 뭐 만만치는 않죠. 그 장거리 육상에 있어서는 뭐 거의 탑 1-2를 다투는 나라인데 이번 세계 선수권에서는 타미라 톨라 선수가 2시간 05분 36초 대회 신기록으로도 우승을 했는데 이 기록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09년에 있었던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세계 10년 전이죠. 네. 그래서 13년 만의 기록이었고 사실 이 톨라 선수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도 굉장히 이제 순위권에 올라왔었어요. 당시에 35km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막판에 킵코리르 키루이 케냐 선수에게 역전을 당했었는데 이번에 5년 만에 35km 지점에서 역전을 내줬었는데 이번에는 35km 지점에서 선두로 올라서서 1위를 지키는 대역전극 혹은 복수극을 네. 이뤄냈다고 볼 수 있죠. 네. 반대가 됐네요. 네. 자, 뭐 세계 육상 선수권의 이제 육상 경기의 좀 하이라이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경기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남녀
100m 그쵸. 경기잖아요. 그렇죠. 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네. 사람을 뽑는 여자 100m를 보니까 자메이카 선수들 세상이더라고요. 아, 예. 자메이카 선수들이 1, 2, 3위를 모두 휩쓸었죠. 아. 예, 셀린 프레이즈 프라이스 선수가 예, 결선에서 10초 67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이 1999년 그러니까 2000년 전입니다. 이때 미국의 메리언 존스 선수가 세비야 세계선수권대회 때 작성했던 10초 70을 0.03초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2위에 오른 셰리카 잭슨 선수 그리고 3위에 일레인 톰슨 선수 이렇게 자메이카 선수들이 사상 처음으로 이 종목에서 금은 동메달을 휩쓸었는데요. 네. 특히나 이 프레이저 프라이스 선수가 이제 대단한 것은 지난 2017년 8월에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네. 아. 보통 또 이렇게 아들을 출산하게 되면 이제 신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라든가 또 그렇죠. 무엇보다가 또 어떤 편견의 벽을 이제 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네. 있을 텐데 이 프레이저 프라이스 선수가 출산 후에 오히려 더 좋은 기록을 내면서 한때는 10초 60까지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압도적인 그런 어떤 레이스를 펼쳐 보이면서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아주 기쁨에 이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군요. 남자 100m는 결과가 어땠나요? 여자 100m가 자메이카 세상, 남자 100m는 미국 세상. 미국이 1, 2, 3위를 역시 휩쓸었습니다. 네. 커리가 이제 우승을 했고 2위가 브레이시, 3위 브로멜 모두 미국 선수들이었는데 이렇게 1, 2, 3위를 모두 독식한 게 남자 100m에 세 번 있었는데 세 번 다 미국입니다. 네. 이제 1983년에 그 유명한 칼루이스 가 이제 앞세워서 1, 2, 3위를 했고 1991년에 도쿄에서도 역시 칼루이스를 앞세워서 1, 2, 3위를 미국에 석권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볼트의 시대가 가고 포스트 볼트에서 그 자리는 커리가 가장 앞서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 커리 선수가 재작년까지는 100m, 200m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400m 전문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작년 4월 달에 이제 9초 9위를 한번 기록을 하고서 100m, 200m 단거리를 한번 도전해보겠다. 아, 이렇게 의사를 밝혔고요. 그러면서 작년 도쿄올림픽 때 은메달을 이 커리 선수가 따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세계선수권에서 정상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 정도의 어떤 페이스, 그리고 어떤 이 성적 을 내는 걸 보면 향후에 당분간은 이 프레드 커리 선수가 조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한 발 앞서가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또 이 자메이카가 또 이 단거리에서 어쨌든 강자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1, 2, 3위에서 이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또 이 자메이카에서 어떤 또 이 신예가 이 튀어나와서 이 선수가 또 어떤 또 이 단거리의 어떤 이 부문에서 어떤 또 이 퍼포먼스를 자메이카에서 또 보여줄지 네. 앞으로 이 파리 올림픽 전까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확실히 또 이 그 스포츠라는 게 라이벌이 있어야 맞습니다. 더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 심지어 네. 이제 거기서 시너지를 내서 선수들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고 네. 앞으로도 육상 선수권 대회 그리고 뭐 올림픽에서 어떤 스타들이 또 나타날지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소식들이 눈길을 모았나요? 우선 이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최초로 남자 멀리뛰기에서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 2등을 했다면은 멀리뛰기에서는 이제 아시아의 중국의 왕지아난 선수가 또 우승을 했고요. 오. 저희가 이제 녹화에 들어오기 직전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들려온 뉴스였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내년으로 연기됐는데 내년 9월 23일에 개최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속보가 들려오기도 네, 했습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개최하기로 조금 전에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별다른 일이 없으면 이제 9월 23일에 반드시 열리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이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뭐 국가대표 선발 재선발 그렇죠. 물론이고 모든 일정이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겠네요. 역산에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스포츠계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네. 바로 이제 피겨 스타 우리나라에서도 친숙한 한유 유주로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향후 ISU 국제빙상경기연맹이 주최한 대회에서는 출전하지 않고 공연 위주의 활동을 펼친다. 근데 이러면서 이제 보도에 따르면 프로로 전향한다라고 네. 이제 워딩이 나왔는데 이 기사를 아마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 피겨도 프로가 있었나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공연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서 이번 한유 선수의 은퇴를 통해서 아마 피겨도 프로라고 부를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김연아 선수도 은퇴를 하고서 한동안 그 아이스쇼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피겨 스케이팅계에서는 이제 프로로 전향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특히나 한유 선수가 이번 그 은퇴를 하면서 좀 이 워딩에 눈길을 끈 게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실패했던 쿼드러플 악셀 점프.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 4회전 반 이 점프를 네. 계속해서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프를 향후에 그러니까 아이스쇼에서 선보이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한유 선수가 많이 받았거든요. 잠적다고 그랬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번 이 은퇴를 하고서 시도하는 이 쿼드러플 악셀 점프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떤 무대에서 이걸 선보일지 아, 이것도 굉장히 기대를 모읍니다. 한 시대를 품은 스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은 또 선수로 좀 더 뛰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한편 또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응원해야죠. 또 다른, 예, 또 다른 무대에서 볼 수 있으니까 한유 선수의 앞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메이저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 와서 주간 MLB 이어가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8분입니다. 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시고요. 정연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야기 주간 MLB 이어가겠습니다. 메이저리그도 이제 전반기가 마쳤습니다. 올스타전을 앞두고 있죠. 네, 어제로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오늘 홈런 더비에서는 이제 워싱턴의 소토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내일은 드디어 올스타전이 열리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어제가 마지막 경기였죠. 네.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의 활약은 어땠나요? 네,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는 어제 전반기 최종전 이 경기에서는 결장을 했고요. 네. 샌디에이고 김하성 선수는 네. 이 마지막 경기에서 대타로 출전했습니다만은 아쉽게 안타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최지만 선수는 전반기에 타율 2할 7푼 8리에 홈런 7개 41타점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네. 김하성 선수는 작년보다 상당히 이 준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2할 4푼 1리에 홈런 5개 31타점에 5개 도루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이 웬만한 자신의 기록을 모두 뛰어넘는 타격적으로. 그런 예, 성적을 내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의 전반기 한번 쭉 한번 총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발전한 김하성 그리고 눈에 띈 최지만 안타까운 류현진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김하성 선수 타격도 당연히 진일보했지만 최근에 수비 페이스가 정말 엄청납니다. 뭐 저번 경기에서는 그 360도 돌면서 더블 플레이를 완성시키는 수비를 보여줘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최지만 선수 역시 지금 타점 부문에서 팀 내 2위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돋보이는 활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또 아쉽죠. 이번에 네 번째 벌써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토미존 팔꿈치 수술에 있어서는 벌써 두 번째이기 때문에 나이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내년 중반 이후에는 합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박효준 선수는 어떤가요? 네, 박효준 선수가 이제 중간에 이제 콜업이 됐다가 그렇죠. 이제 다시 내려갔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었죠. 네. 그러면서 현재 22경기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타율 2할 2푼에 홈런 2개, 6타점을 기록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 피츠버그의 이 주전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타격 2위인데 근데 그 성적이 플래툰 시스템 하에서 거둔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템파베이 자체가 로테이션을 많이 쓰는 팀인데 이 타점 1위인 아로사레나가 총 88경기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43타점인데 최지만 선수는 거의 20경기 적은 66경기에서 41타점 비슷하기 때문에 득점권 타율도 거의 이제 4할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는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최지만 선수가 좀 돋보이는 전반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성적을 집을 때마다 올스타전에 안 뽑힌 게 자꾸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잘하는데 네. 네, 좀 뽑아줘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올스타전은 다들 못 나가니까 네. 이제 그 이후에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를 더 커지게 되는데 전반기 팀들의 성적은 어떤가요? 네, 전반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속해 있는 이 팀들의 성적을 살펴보면요. 일단 샌디에이고와 그 템파베이의 이 각 지구의 이제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이 1위 팀이 너무 강합니다. 뭐 제가 지금 가장 강한 두 팀들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가 네. 네, 이렇게 선두를 지금 달리고 있고 거기서 지금 각 지구에서 현재 2위를 각 이제 팀들이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일드카드를 지금 노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에는 애틀랜타와 현재 샌디에고가 1위, 2위를 현재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템파베이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서 예, 시애틀이 현재 거의 지금 반 게임 차로 예,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의 소속팀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을 경질했어요. 네, 성적 부진을 이유로 이제 몬토요 감독을 전격 경질했는데 사실 이게 좀 억울한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하죠. 그렇죠. 부상 선수가 네.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최근 3년 동안 투자한 금액이 거의 7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락 분위기가 오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몬토요 감독을 경질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몬토요 감독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이런 네. 애매한 상황이긴 하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뭐 들어왔다 다시 또 나오고 맞습니다.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몬토요 감독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네. 예. 자, 메이저리그 전반기만 보면은 김재한 기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네. 양키스 대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가능성이 거의 지금 짙어지고 있죠. 아, 다저스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도 이 과거에 이 코너를 할 때 다저스의 우승을 많이 예측을 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제가 일관되게 뉴욕 매치를 그렇죠. 이렇게, 예, 이렇게 편파 예, 이렇게 좀 해설을 이제 드리다 보니까 매치도 잘하고는 있는데 예, 매치도 지금 동부지구 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는 그럼요. 현재 애틀랜타의 두 게임 반차로 앞서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중간에 이제 타선이 조금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네. 예, 10경기에서 이제 뭐 4승 6패 3승 7패 아하. 이렇게 좀 떨어진 가운데서 애틀랜타가 좀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두 게임 반차까지 좁혀졌는데요. 네. 향후에 이제 지금 이 원투펀치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맞습니다. 이 매치가 자랑하는 원투펀치가 확실하게 돌아온다면 네. 이제 가을 야구가 됐을 때는 또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하긴요. 뭐 이제 절반이 지난 거니까 맞아요. 네, 나머지 또 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은 줄고기 때문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가을 야구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후반기를 앞두고 메이저리그는 이제 내일 올스타전을 네. 갖습니다. 네. 선발 라인업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두 분이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를 나눠서 좀 전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먼저 정현호 PD가 내셔널리그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선발은 이제 컷쇼가 맡게 됐고 네. 아쿠냐 주니어, 무키베츠, 매니 마차도, 골드슈미트 이런 선수들 콘트라스 형제들도 출격을 하고 트레이터너, 제프 맥니일까지 출격을 하는데 이 컷쇼의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직전 등판에서 7회까지 퍼펙트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메리칸 리그와의 선발 맞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네, 아메리칸 리그는 어떤가요? 네, 아메리칸 리그 선발 투수로 쉐인 맥클라나한 선수가 이제 출전하는데요. 이렇게 네. 템파베이 선수가 선발 등판하는 게 2010년 데이비드 프라이스 이후에 12년 만의 일이었고요. 오타니 쇼헤이가 과연 어디에 이제 나서냐 이 굉장히 그렇죠.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은 이제 지명 타자로 이제 출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올 시즌에 아주 화끈한 홈런포를 자랑하고 있는 에런 저지 그리고 지안 카를로 스탠턴 그리고 팀 앤더슨 알레한드로 커크 이런 선수들이 내일 이제 선발 라인업에 네. 올라 있습니다. 그렇군요. 커쇼 대 오타니의 대결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 부분 좀 아쉽네요. 커쇼 대 오타니를 못 봐서 아쉽겠지만 커쇼 대 맥클라난 이 경기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게 최근에 이 맥클라난 선수가 템파베이 에이스 떠오르고 있는데 최고 시속이 161km입니다. 네. 시속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자책점 1위 다승과 탈삼진에서 2위 스타일이 옛날 랜디 존슨하고 비슷한 굉장히 빠른 공과 슬라이더를 번갈아 던지기 때문에 이 좌완 대결 이 부분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메이저리그 올스타전들은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보면 더 재밌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홈런 더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것도 이 끝까지 아주 재미있는 그렇죠.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결국은 이 후안 소토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이 후안 소토가 최근에 이 빅리그 총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액이었던 이 5,800억 원을 이제 제시를 했 이제 팀에서 했는데 맞아요. 그걸 거절을 했죠. 네네. 그리고서 오늘 마치 이제 한풀이를 하듯이 보란듯이 예, 보란듯이 정말 이 홈런 더비에서 1위를 했는데 뭐 저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선발 대결 그리고 오타니가 과연 어떤 뭐 성적을 낼지 네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아 저는 이 엘버트 푸올스 선수의 이 올스타전 출전 아 굉장히 저는 이 이제 등장을 할 때 오늘도 굉장히 예, 이제 멋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예,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이 푸올스 선수의 마지막 올스타전 퍼포먼스는 또 어떨지 네. 아, 상당 관심사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약간 지난주 우리나라 이대호 선수가 좀 오버랩이 되네요. 아, 그렇죠. 예,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호 선수의 세레모니도 정말 감명 깊다. 그렇죠. 네. 저는 행가래가 가능했다는 게 가장 눈길을 네. 끌었던 장면이 아닐까. 노력 많이 예,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LA 엔젤스의 마이크 트라우시 그 올스타전 미디어데이에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참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트라우스에 의해서 오타니도 예. WBC에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베스트 라인업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WBC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뭐 선발 맞대결에서 오타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첫 대결이 일본이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감독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제 네. 막 기술위원회 구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연경협 기술위원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뭐 선수 구성부터 해서 그런 어떤 이 감독 선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면서 이제 가겠다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는데요. 내년 3월입니다.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지금부터 차분하게 잘 준비해서 그동안에 좀 아쉬웠던 이 국가대표의 그렇죠. 모습을 좀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기왕 붙는 경기 정말 베스트 라인업으로 맞습니다. 우리도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한번 멋진 승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의 김재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